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하권 9장 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우다. 엘리사 예언자가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허리에 띠를 메고서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라못 기라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팟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 동료들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런 다음에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쳐라. 그 젊은이 곧 젊은 예언자는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가 거기에 이르러 보니 마침 군대의 장수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 너는 너의 죽은 아합의 집안을 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벨의 손에 죽은 나의 종 예언자들 뿐 아니라 주님의 모든 종의 피를 갚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합의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내가 아합 집안에 딸린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과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이제벨은 이즈레엘 들판에서 개들이 뜯어먹고 아무도 그를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군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물었다. 괜찮소? 그 미친 녀석이 왜 장군에게 왔소? 예후는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않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거짓말, 자 털어놓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후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운다고 말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및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예후가 이스라엘 임금 요람을 죽이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팟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계획을 꾸몄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아람 임금 하자엘에게 맞서서 라못 기랏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요람 임금은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레엘로 돌아가 있었다. 예후가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뜻이라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 이즈레엘에 소식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즈레엘로 갔다. 그때 이즈레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유다 임금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와 있었다. 이즈레엘의 탑에 서 있던 파수병이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보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요람은 기병을 하나 뽑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안한지 묻게 하여라 하고 일렀다.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후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파수병이 보고하였다. 전령이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다. 그도 그들에게 가서 평안하시냐고 임금님께서 물으십니다 하자 예우는 평안하건 안 하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돌아서서 내 뒤나 따라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파수병이 또 보고하였다. 그 역시 그들에게 다다르기는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님시의 손자 예후 같습니다. 이 말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병거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임금 요람과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저마다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즈레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안하오 하고 묻자 예후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온갖 음행과 마술을 일삼고 있는데 평안이 다 뭐요? 요람은 손에 쥔 말곱비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임금에게 아하지야 임금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활을 당겨 요람의 두 어깨 사이를 겨누고 쏘았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나오자 그는 병거 바닥에 쓰러졌다. 예후는 자기 무관 비카르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내던져라. 나와 네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두고 하신 이 신탁을 기억해 보아라. 나는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말이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너에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 그 밭에 내던져라. 예후가 유다 임금 아하지야를 죽이다. 유다 임금 아하지야는 그것을 보고 뱃간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쫓으며 저자도 쏘아라 하고 일렀다. 병사들은 병거를 타고 가는 아하지야를 이블르함 근처의 구르 오르막길에서 쏘았다. 아하지야는 무깃도로 도망쳤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다윗성에 있는 무덤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지아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가 이제벨을 죽이다. 예후가 이즈레엘에 이르렀을 때 이제벨은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다음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이제벨이 말하였다. 자기 주군을 죽인 지무리 같은 자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거기 누가 내 편이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세 명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하고 일렀다. 넷이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자 그 피가 담벼락과 말에 튀었다.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묻어 주어라. 그래도 임금의 딸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 주러 나가보니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 티스벳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즈레엘 들판에서 개들이 이제벨의 살을 뜯어먹고 이제벨의 주검이 이즈레엘 들판에 거름이 되어
아무도 그것을 이제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9장을 짧게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가 왕이 되었는데요. 엘리사가 그 자기 예언자 무리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이미 엘리야 예언자에게 예언됐던 그 신탁,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그 모습도 보면 이제 9장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왕이 되는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그것이 명확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음, 예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대 인정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예후의 말을 듣고 임금으로 세우죠. 그러자 그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밑에 이렇게 깔고 나팔을 불고 이세 가지 기름 부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 그러니까 그 인정, 받아들임,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 이게 이제 왕 즉위 관련된 어떤 정식, 공식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이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떤 정통성을 이제 부여하는 사실은 뭐 이제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후가 왕이 되었고 이 예후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다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좀 처리하는 그런 그것도 굉장히 무섭게 살벌하게 그 정책을 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합 왕의 어떤 흔적들을 다 지우죠.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우는 오므리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취했던 정책은 뭐였냐면 제 성서 외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그 외부 주변 세력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사돈을 맺어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우호를 증진하고 그런 그 외교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그 부를 획득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안정된 나라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의 종교와 신앙까지도 그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 교류는 하면서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당장 왕비가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또 강요되고 하는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후는 이제 바로 이제벨도 이제 숙청을 했지만 아주 무서운 숙청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고립되는 거예요. 앞서 유다 왕까지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고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 오벨리스크. 돌기둥 같은 건데 그 아시리아의 유물로 남아 있는 그 오벨리스크에 보면 예후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밑에 그 복종을 선언하는 그런 그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또 내일 또 읽게 될 예후가 숙청을 하는 이런 장면들은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엘리사 예언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쿠데타 세력과 동조한 거예요.
하는 야외 신앙을 부흥시키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엘리사 예언자가 예후라는 군부 세력이죠. 예후는 병거대 대장이었어요. 병거는 이제 전차죠, 전차. 그래서 수레 같은 것을 많이 끌고 거기서 이제 막창 던지고 막 싸우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무기지 제일 강한 병거가 많은 군대가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병거대 대장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군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부의 쿠데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쿠데타로 왕권이 무너지는 이 예후가 벌써 네 번째 그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장악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정황을 이제 성서 외적으로 정치적인 상황들로 보면 이 예언자 그룹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이 예언자 그룹이 예후라는 군부를 이제 지지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군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군부라고 하는 건 군인이 정치에 이게 개입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좀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무서운 거죠. 어쨌든 예언자 그룹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지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은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갈아엎은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을 이유로 굉장히 엄청난 숙청을 하죠. 그 이스라엘 왕조는 들어서면은 그전 왕조 가족들을 그냥 쓸어버린 아주 무서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다시 이 엘리사 예언자와 이 예후의 어떤 종교개혁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 예언자가 당시에 어떤 종그 야훼 하느님께 대한 어떤 성실함으로 엘리사 예언자의 신심이나 이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존경받는 것과 다르게 엘리사가 그보다는 좀 낮은 그 뭐랄까요? 처분 그그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정말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해서 그 현실 정치를 통해서 이 자기 이스라엘의 어떤 야훼 신앙을 돈독히 하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 또 선지 연서라고 불리는 이 역사서에서 관통하는 그한 가지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 왕후를 시작해서 굉장히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강대한 나라였는데 왕들이 하느님을 야훼하느님 버리고 백성들까지도 우상에 빠져서 하느님께 벌을 받아서 유배도 가고 나라도 망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야훼 신앙을 이렇게 야훼 하느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때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다윗 왕 때처럼 그 야훼 하느님을 따르는 어떤 신정 국가, 강한 신정 국가를 만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품었던 이제 열혈당원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은 그런 어떤 현세적인 정치와 보다 더큰 어떤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하느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날 우리도 잘 바라보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선택과 예후와 함께한 이그 종교개혁
야훼 하느님께 야훼 하느님 신앙에 대한 순수성, 충실성을 이룩하고자 했으나 그 방법이나 또그 결과가 올바로 하느님 뜻에 맞게 됐는지 이제 또 계속해서 열왕기를 읽어가면 알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사순 시기가 시작돼서 사순 시기에 어울리는 노래 우리 권성일 씨, 본당에도 찾았던 권성일 씨가 예전에 만들었던 노래예요. 십자가라는 노래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난 가끔 십자가를 본다. 당신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떠올리며 나를 되돌아본다. 살았을까? 이 조그만 나를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구했던 당신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당신의 십자가를 내 올려봅니다. 너무도 무거워 버겁지만 당신의 말씀을 새기며 짧은 세상 짊어지려 합니다. 당신을 따르렵니다. 이제는 나를 잊고 당신 앞에 나섭니다.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을 구했던 당신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당신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말씀을 새기며 짧은 세상 짊어지려 합니다. 당신을 따르렵니다. 이제는 나를 잊고 당신 앞에 나섭니다. 나를 잊고 당신 앞에 나섭니다.